네, 안녕하세요. 유저 동향 분석 시스템인 유저 보이스에 엘라스티서치를 적용하게 된 경험담을 발표하게 된 넥슨 인프라 시스템의 허성호입니다. 바로 시작할 텐데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팀이 겪었던 간단한 예시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프라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고 메이플 스토리에 적용했습니다. 스크린샷 모드를 적용한 이후 QA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유저들의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만족한다는 글들이 대부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같은 유저의 반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탕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똑같은 스크린샷 파일이 저장되는 이슈였습니다. 이 현상은 메이플 스토리 아이템 중에 120레벨을 올려주는 물약이 있었는데 레벨 없이 자동으로 스샷을 찍는 기능과 맞물려서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이 유저 의견이 아니었다면 이런 현상이 발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저 의견을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넥슨에서는 이러한 유저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유저 보이스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그 유저 보이스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크게 세 챕터로 구분했으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 보이스가 무엇이며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사례처럼 우리는 유저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 직원들도 유저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채널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림상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유저 의견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이트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이트를 도달하는 것은 많은 것을 소비하게 되고죠. 시간이나 비용 많이 들겠죠. 그래서 유저 보이스는 필요했고 유저 보이스는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었습니다. 유저 보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사이트의 게시물을 크롤링합니다. 현재는 약 90개의 사이트를 수집하고 있으며 매분마다 수백 개의 게시물을 저장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유저에게 모여있기 때문에 유저 보이스를 접속만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저 보이스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웹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수집된 게시물들을 본문과 댓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넥슨 게임은 유저 보이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저 보이스가 무엇이었고 왜 필요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챕터 2에서는 이런 유저 보이스가 2.0으로 버전업하면서 백엔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검색 엔진인 엘라스티서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정의된 그대로 검색 엔진이 특화되어 있으며 NoSQL 장점과 레플리카를 통한 안정성까지 도모하여 유저 보이스의 메인 DB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엘라스티서치를 변경하던 계기를 알기 위해서는 유저 보이스 1.0의 백엔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2016년에 발표되었던 김호윤님의 NDC 발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간단하게 유저보이스 1.0의 백엔드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파포 게시물과 같은 게임 관련 게시판을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는 크롤러로 수집을 하고 MariaDB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MariaDB가 없는 게시물이면 인서트를 하게 되고 존재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이 유저 보이스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풀텍스트 검색이 필요한데 MariaDB 같은 경우는 성능도 좋지 않고 속도 또한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색 엔진인 스피크스를 쓰게 되었습니다. MariaDB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풀텍스트 서치를 할 수 있도록 스피크스가 인덱싱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저 보이스가 1.0이 잘 운영되는 시점에서 직원들의 우호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여 필요한 피드백만 빠르게 고를 수 있도록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검색으로 피드백을 받는 것에 더 나아가 유저 보이스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알려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게시물을 수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가공을 가능한 데이터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 통계 수치를 표시하여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죠. 이러한 니즈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백엔드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검색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쿼리가 필요한데 스핑크스에서는 이런 스핑크스가 지원하는 기능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스핑크스는 새로운 게시물이 추가될 때마다 전체 인덱싱을 다시 하면서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RDB 특성상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계속 증가됨에 따라 데이터 추출하거나 처리하는 속도 또한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저보이스 2.0의 백엔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크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API를 통해 엘라스티서치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후 API 요청을 통해서 데이터 추출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백엔드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얻었던 이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PI를 중간에 두면서 생긴 이점은 저장하려는 데이터 형태를 변경할 경우 모든 크롤러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크롤러 단의 모든 작업 API가 관리할 수 있게 되어서 이슈 트랙이 또한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Elasticsearch 하나만을 가지고도 MariaDB와 스핑크스를 모두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손이 덜 가게 되었죠. 그리고 Elasticsearch의 특징으로는 높은 가용성이 있는데요. 이 덕분에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저장할 필요도 없었고 기억 또한 자유로워서 데이터를 유연하게 적재하여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번 인덱싱이 된 데이터는 추가 인덱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 또한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lasticsearch에서 연산된 결과물이나 분석된 데이터를 API로 관리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백엔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유저보이스 2.0 베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게시물을 선택해서 본문과 댓글을 보는 기본적인 뼈대는 유저보이스 1.0과 동일합니다. 또한 팀별로 키워드를 관리하여 검색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게시판만 선택하여 게시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 검색을 통해서는 특정 이슈가 언제 발생했는지 한 줄에 추적이 가능하며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일취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고 워드클라우드 통해서 하루 동안 이슈를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저보이스 2.0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혹시 유저보이스 2.0의 다양한 협업활동 사례나 개발 방향 및 텍스트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내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저희 실장님 발표를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기술적인 관점으로 넘어와서 Elasticsearch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실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 사례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세부 목차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크게 1.0 때부터 사용되는 기능과 2.0이 되면서 새롭게 개발된 기능을 구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 스트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보이스 2.0에서는 게시물 본문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목, 본문, 출처, 작성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롤링 대상이 되었던 원글입니다. 보시다시피 유저보이스에서 보여지는 형태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원본의 정보를 JS 형태로 똑같이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바디를 주목해서 보시면 이미지, 영상, URL 등 HTML 태그가 모두 포함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글과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HTML 태그를 저장하다 보니 검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마비노기에는 스트롱이라는 몬스터 등급이 있고 HTML에는 강조 의미로 쓰이는 스트롱 태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몬스터 등급 관련 동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스트롱을 검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스트롱 태그도 같이 결과에 보여지면 검색 퀄리티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HTML 스트립을 적용했습니다. 예시를 보면 HTML 스트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스트롱 태그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HTML 스트립을 사용할 경우 검색의 대상이 되는 토큰은 스트롱 태그가 없어진 회색 영역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HTML 스트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팅과 매핑이 필요하게 됩니다.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것처럼 캐릭터 필터에 HTML 스트립 기능을 추가해주고 아날라이저의 설정 값을 지정해줍니다. 네, 세팅이 완료되면 실제로 필요한 필드에 매핑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거의 작업이 완료되면 HTML 제거된 형태로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간단하게 HTML Steve 기능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Elasticsearch를 사용하면은 모든 기능을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토큰아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자들의 공통점을 예, 추측이 가능하신가요? 네.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예, 게임에서 자주 쓰는 한글자 용어들입니다. 한글자 용어라고 이게 무시할 수도 있긴 하지만, 유저 동향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버 개발자들은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ting, lab, suck 같은 단어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다 관련 게시글을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유저 보이스에는 엔그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엔그램은 원하는 글자 수만큼 끊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큰아이저인데요. 엔그램도 마찬가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팅과 맵핑이 필요합니다. 먼저 한 글자 검색이 가능하도록 민그램과 맥스그램을 1로 설정해주고요. 그리고 숫자 검색과 기호 검색, 뭐 띄어쓰기 같은 것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토큰 캐릭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토큰아이저를 아날라이저에 등록을 해주고 필요한 필드에 각각 맵핑을 해주면 설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전에 엔그램과 HTML 스텝이 잘 적용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태그가 없어진 상태로 풀과 감으로 한 글자씩 토큰이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 글자씩 끊는 유니그램으로 엔그램을 설정할 경우 실제 검색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쿨감을 검색해서 쿨타임 감소 관련 게시물을 얻고 싶지만 실제로 오른쪽과 같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저보이스에서는 이 문제를 풀텍스트 쿼리로 해결했습니다. 약간의 트릭으로 기능을 사용한 것이지만 펄스 프리픽스를 이용하면 한 글자씩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단어처럼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펄스 프리픽스를 적용할 수 있는 풀텍스트 서치 중에서 저희는 여러 필드에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멀티매치 쿼리를 사용했습니다. 멀티매치 쿼리를 사용한 이유는 고급 검색, 저희 유저보이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급 검색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나 본문처럼 저희 선택적으로 검색을 해서 특정 필드로부터 게시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쿼리를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쿨감이 완벽하게 포함되는 게시물을 뽑고 싶으면 펄스 프리피스를 지정해 준 다음에 제목과 본문인 필드에다가 타이틀과 바디를 넣어주면 해당 제목과 본문에서만 쿨감을 선택해서 게시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JSON 형태로 보시면 쿨감이 완벽하게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HTML 스트립과 엔그램을 설정한 후에 멀티매치 쿼리를 이용하면은 유저 보이스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 보이스 1.0에서도 가능했던 검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2.0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Elasticsearch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급 검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필드 검색 말고도 단어 포함과 단어 제외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필요한 결과를 제거하거나 더욱 세세하게 결과를 이치해주는 나올 수 있도록 필터링 해주는 것인데요. 하나의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기호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백입니다. 공백은 단어를 구분해주는 것으로 5월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4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모두 적용시키라는 뜻으로 공백을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렉 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렉 별을 하게 되면은 렉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검색하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별 렉을 하게 되면은 렉으로 끝나는 단어가 검색되겠죠. 플러스는 이제 앞뒤의 단어가 모두 포함된 게시물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큰 따옴표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다른 공백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일치하는 검색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큰 따옴표를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는 단어가 게시글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외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검색이 가능하도록 Elasticsearch 자체에서도 쿼리 스트링이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검색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것도 있었고 추가 예정인 괄호나 다중 별 같은 기능이 쿼리 스트링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보이스에서는 컴파운드 쿼리에 불 쿼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불커리의 핵심 로직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머스트는 반드시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터도 머스트랑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점수 관련돼서 동작을 다르게 동작을 하는데 이번 주제와는 좀 벗어나기 때문에 이건 설명드리지 않고 비슷하게 동작한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머스트 낫은 반드시 제외이며 예제를 보시면 10살 이상, 20살 이하는 제외하는 뜻으로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hould는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5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제로 보시면 와우나 엘라스서치가 포함된 것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불쿼리가 적용된 것은 키워드 검색입니다. 키워드 리스트에 렉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면 따로 저장되어 있던 렉 키워드 관련된 검색어들이 오른쪽 사진과 같이 검색 대상이 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검색어가 실제로 어떻게 쿼리를 요청하는지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팅, 핑, 오토 플러스 핵 같은 경우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모두 포함하는 만족하는 게시물을 출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트 안에 슈드로 묶어줬고요. 팅, 핑 하나씩 검색을 한 다음에 오토 플러스 핵 같은 경우는 반드시 둘 다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머스트로 다시 한번 묶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는 머스트 낫을 이용해서 오토바이라는 것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불쿼리로 의도했던 모든 보급 검색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별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서치에서 제공하는 쿼리 스트링이나 와일드카드로 적용해과 했었는데 복잡한 감도 있었고 검색 로직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는 순간 저희 팀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 문제를 약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공백을 같이 검색한다는 약간의 트릭으로 의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렉별 같은 경우는 렉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렉 앞에 공백을 넣어줘서 검색을 하게 되면 빨간 네모에 렉이 걸림처럼 렉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발생했는데요. 렉 자체가 문장의 맨 앞에 있을 경우 공백 렉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트릭을 적용했습니다. 크롤링을 하고 있는 엘라스서치 크롤링하고 엘라스서치에 저장하고 있는 API 단에서 제목과 본문 앞뒤로 공백을 넣어줬고 그 결과 빨간 네모의 렉 웨이럼도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잡했던 불쿼리를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 검색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게시판 검색입니다. 유저보이스에서는 게시판이나 사이트의 글들을 모아서 검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정확하게 일치한 값들을 출력해주는 텀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마비노기 타임즈라는 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다섯 개의 게시판들이 모두 검색되는데 이때는 슈드를 사용이 되었고 각각의 게시판은 모두 아이디로 텀쿼리로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날짜 검색입니다. 이때는 범위 검색을 위해 레인지 쿼리를 사용했는데요. 실행 쿼리를 보시면 이제 라이트 데이트인 작성 시간을 기준으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모두 포함한 게시물을 출력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계 함수와 하이라이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보이스 2.0에 집계 함수를 적용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 이슈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 검색입니다. 특정 날짜 내에 일일 게시글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슈 트래킹도 가능합니다. 다음 예시는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를 출력하는 트렌딩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의 추세를 알 수 있는 스파크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또는 갑자기 떠오르는 키워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예시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곳에서 카운트하는 로직이 쓰고 있는데요. 이때는 모두 다 데이트 히스토그램 어그레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실행 쿼리는
실행 거리를 보시면 라이트 데이트를 먼스 간격으로 게시물을 카운트하는 것인데요. 실행 결과를 보시면 날짜에 대한 게시물 개수가 출력되고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라이팅입니다. 하이라이팅이 필요했던 이유는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검색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팅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노란 배경을 표시해 줘서 가시성을 높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출력이 가능한지 쿼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멀티매칭으로 쿼리를 써줍니다. 저희는 버그를 추가해 주었고요. 다음으로는 하이라이팅에서 이제 포스트 태그와 프리 태그로 스트롱 태그를 추가하겠다는 설정을 해주면 끝이 됩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하이라이팅 필드가 따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색 단어 양 옆에 스트롱 태그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팅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게 좀 많은데 저희는 좀 간단하게 쓰고 있고 만약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큐멘트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저보이스의 엘라스틱 서치를 적용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좀 짧은 시간이라서 다 설명드리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엘라스틱 서치에 제공하는 기능들을 유저보이스 2.0에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유저보이스와 같은 성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면 엘라스틱 서치를 적용해본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사실 몇 가지 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상 그냥 질문을 받는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